자, 시청자님들, 산골에 멋있는 집이 한 차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참을 걸어가는데 그 입구에 땅 주인이 막아가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. 지금 전기가 들어오나, 태양열이나 뭐나. 진짜 이쁜 집이네. 옛날 말에 저 푸른 초원이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런 노래도 있었는데 전기도 안 들어오는구나. 전기도 안 들어와.
그렇게 다 우물정자로 이렇게 다 가셨네. 우물정 여러분, 제가 사진적으로도 생기고 사방 많이 댕겨 봤는데 그 볼 때는 데를 이렇게 또 진흙으로 이쁘게 해놓은 것도 처음 봤어요. 아, 여러분도 처음 보셨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봤는데. 이 선임이 나하고 스타일이 비슷하네. 나도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나무 생긴 대로 그냥 돈도 없고 이런 거 그냥 집중. 우리 집은 이보다 더 해요. 이거 진짜 잘 지으신 거예요 아주. 아, 이거 직접 이렇게 하신 거예요? 아유 참, 아유 살림살이도 소박해라. 아, 뭐 있습니까? 원래 여러분 저 공수래 공수거, 응? 이렇게 하는데 아, 이 집은 또 응? 물이 아이고 쫄쫄쫄. 우리 집에 물 보다가 이거 보니까 참 소박한 분이시네. 자, 우리네 인생이 뭐 있습니까, 여러분? 공수래, 공수거라. 아,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. 이쪽에는 부엌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무 토막이 안 보이죠? 예, 그렇죠. 철망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흙을 발라버려요. 아, 이거 겨울에 춥지는 않으신가요? 예, 겨울에 따뜻해요. 벽이 상당히 두껍네. 그렇죠. 통나무를 그냥 해놓은. 아, 벽이 굉장히 두꺼운 편이죠. 이게 옛날에 우물정자로 저가 이 토방 이 토방집이라는 것 같은데. 토방집이라고, 토방집이라고. 예. 귀털집. 아, 귀털집.